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 경제 파트죠. 제5장 세계시장과 한국경제입니다. 429페이지 네, 세계 제목이 세계시장이라고 했어요. 시장이 국내에만 시장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제 국경을 넘어서 상품과 생산 요소들이 서로 넘나들고 있죠. 그래서 이 시험과 관련해서도 요 파트에서 문제가 뭐 반드시 나오는데 나왔을 때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근데 환율 문제, 뭐 국제 수지 문제 이런 문제까지 나오면은 굉장히 좀 어렵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역 이야기가 나오지, 무역. 무역이 뭐죠? 네. 무역은 이제 한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다른 나라에 갖다 파는 거예요. 일단 그걸 수출이라고 하고, 이제 그 자국민이 필요한 물건을 자국에서 모두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외국에서 만든 물건을 또 가져와야죠. 그것을 수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합해서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왜 무역이 필요하다고요? 이제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상품들을 얻어다 이제 구입해다가 쓰는 것이에요. 그 무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부존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 경제가 영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런 세계 경제 동향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영국에서 뭐 브렉시트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가장 이제 우리가 그 민감하게 우리처럼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 의존도라는 단어 거기 나오죠? 세 번째 줄에 무역 의존도.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GDP 가운데서 수입액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역 의존도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상당하다 이 말이지. 무역 의존도. 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들은 수출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듯이 뭐 선박. 네. 요즘 이제 그 선박 조선 산업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박 조선 산업의 강국이긴 했죠. 그래서 휴대전화 그렇고 전자제품, 액정장치, 자동차.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이게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특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내서 수출을 하고 있고 이제 원유. 석유죠. 석유 같은 경우 이제 전혀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기름이. 그다음에 전자제품 외국도 전자제품이 뛰어난 물건들이 많으니까 수입한다 이거죠. 그래서 가스, 석유제품, 석탄, 식량자원. 식량자원이 뭐 우리나라 쌀은 남아둘지 모르지만은 다른 식량자원이 부족한 것들은 또 외국에서 예, 그러니까 뭐 무슨 쇠고기나 닭고기 이런 것도 다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수입품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이제 거기 밑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다 이렇게 나오죠.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그래서 왜 무역이 발생하는가? 무역 발생 이론을 지금 공부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절대 우위론이 있다. A국과 이제 B국이 있다고 합시다. A국은 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네, 생산비가 지금 생산비를 따져보니까 밀 아시죠? 네, 밀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뭐 5라는 생산비가 든다. B는 3이라는 생산비가 든다. 그 다음에 휴대폰. 네, 휴대폰은 A국가는 4인데 네, B는 10이 든다. 생산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가 있고 비용 아니면은 생산량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건 다른 개념이죠. 생산량. 이거는 이제 비용 한 단위를 들여서 밀을 몇 단위를 만들어내느냐 휴대폰을 몇 단위를 만들어내느냐의 생산량이 숫자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는 생산비예요. 생산비. 그러니까 여러분 생산비는 클수록이 좋습니까? 아니죠. 작을수록이 좋은 거야. 작은 비용을 들여서 물건 하나를 만들어내니까. 그럼 밀을 놓고 보면 밀은요 A국과 B국 중에 B국이 더 작은 비용을 들여서 생산해내고 있죠. 그럼 휴대폰 같은 경우는 A국이 어떻습니까? A국이 작은 비용을 들여서 생산해내고 있지.
그럼 우리는 B국은요 밀, 밀 생산에 밀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생산량만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그리고 생산비, 생산비만 비교합니다. 만약에 이게 생산량으로 나타났을 때는 어떻다고? 이게 숫자가 생산량이라고 할 때는 A국이 밀에 대해서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용이니까 작은 숫자인 B가 절대 우위가 있는 거지. 그러면 휴대폰, A국은 휴대폰에 대해서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무역 발생 이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을 각자 만들어서 이제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필요한 정도만 소비를 하고 남는 게 있겠지. 남는 것들을 서로 교환한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무역이라는 거지. 정리하면 요 사례에서는 B국이 밀을 생산하고 A국은 휴대폰을 생산하는 겁니다. 휴대폰을 생산해서 이제 각자 쓰고서 남는 것들은 서로 교환을 한다. 그 무역을 한다는 거야.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례예요. 이제 과거에 이렇게 절대 우위론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경우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바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국과 B국이 있는데 다시 써면요 미리 이번에는 3, 5 휴대폰 40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은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A국이 미래에 대해서 절대 우위 있죠. 네. 그 다음에 휴대폰에 대해서도 또 절대 우위 있지. 이렇게 되면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무역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A국이 전부 밀하고 휴대폰을 A국에서 전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한 나라에서 만들어내는데 무슨 무역이 일어나요. 그치? 여기서는 이걸 바꿔서 물건을 갖다가 바꿔서 이 밀이나 휴대폰을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B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 우위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비교 우위론입니다. 비교 우위론. 네. 비교 우위론은 기회비용을 비교해서 각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회비용을 비교해서 기회비용이 작은 나라 쪽에서 그 물건을 특화해가지고 생산을 해낸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렇게 모든 물건에 대해서 A 국가가 절대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봐서 밀과 휴대폰 중에 B국에 비해서 기회비용이 더 작은 것들 있지. 기회비용이 더 작은 어떤 물건을 A국이 특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건을 B국이 특화를 한다. 이따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기회비용 개념은요 모든 물건에 있어서 한 나라가 기회비용이 전부 작을 수는 없어요. 기회비용이 뭐였죠? 네, 하나의 물건을 선택할 때 하나의 경제적 선택을 할 때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기회비용이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만약에 A가 밀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기회비용 다른 물건의 기회비용은 이제 B라는 나라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작게 됩니다.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은 모든 물건에 있어서 한 나라가 저렇게 절대 우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기회비용은 한 나라가 모든 물건에 있어서 기회비용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기회비용이 좋으면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기회비용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요 사례를 놓고 볼까요? 요 사례를 놓고 지금 생산비 이쪽에다가 쓰겠습니다. 네. 아까 5, 10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생산비란 말이야. 생산비예요. 자 그러면 A 국가가 밀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기회비용을 한번 따져봅시다. A가 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휴대폰을 포기하게 되죠. A가 밀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서 3이라는 생산비가 들었어. 근데 휴대폰을 생산할 때는 4라는 생산비가 든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자 이 A가 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기회비용은 반대편에 있는 물건을 분모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4분의 3. 이렇게. 네, 4분의 3. 4분의 3이라는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그래요? 요 밀 생산비가 3인데 3을 가지고 휴대폰을 만약에 생산한다고 해봐요. 휴대폰을 생산해요.
그러면은 휴대폰은 4라는 생산비가 필요하니까 휴대폰 한 개는 생산해내지 못하지. 얼마큼만 생산해냅니까? 4분의 3만큼만 생산해내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예, 휴대폰. 이렇게 쓰면 되죠. 휴대폰 4분의 3개. 이렇게 기회비요. 그 다음에 휴대폰 한 개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포기해야 되는 밀. 밀의 양은 뭡니까? 밀의 양. 우선 밀, 반대편에 있는 물건을 밀, 요것을 이제 분모에다가 집어넣고 3분의 4개. 4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단위. 자, 나왔습니다. 그죠? 4분의 3, 3분의 4. 그 다음에 B국은 또 B국 기회비요. 자, 밀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포기해야 되는 거. 네. 밀을 한 단위 생산하는데 5라는 생산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만약에 휴대폰을 생산하는데 쓴다고 합시다. 그럼 휴대폰 몇 개? 10분의 5 단위. 10분의 5 단위의 휴대폰을 네,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요거. 이번에는 밀. 밀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요 반대편에 있는 요거를 분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5분의 10. 그래서 밀. 밀 5분의 10 단위. 5분의 10이 얼마예요? 2죠. 보세요. 그러니까 휴대폰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10단위의 생산비용. 그러니까 10의 생산비용이면 밀은 2개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밀은 5면은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10이나 되니까 2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기회비용을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밀. 밀을 생산하는 데서 기회비용은 똑같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요거와 요거를 비교해야 됩니다. 네. A국과 B국은 기회비용이 어떻다고요? 밀을 한 단위 생산하는데 기회비용은 어떤 게 더 작아요? 여러분 기회비용은 작은 게 좋습니다. 요게 더 작죠. 2분의 1이잖아. 4분의 3보다 2분의 1이 작지. 그러니까 자 이게 작죠. 이게 작고 B국. B국의 기회비용이 작아. 자 밀은 B국이 네 기회 비교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교 위에 있다. 자, 밀 생산하는 데서 B국이 예, 비교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를 비교하면 어떤 것이 작아요? 네, 2보다는 3분의 4가 작지. 그러니까 휴대폰은요. 네, 휴대폰은 A국이 비교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생산비용,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비로 생산해낼 수 있는 물건들을 생산하면 됩니다. B국은 밀을 생산하고 A국은 휴대폰을 생산해서 이제 각자 특화를 한 후에 생산해낸 다음에 필요로 한 만큼 쓰고 그리고 소비되고 남은 나머지 물건을 상대방 국가에다가 갖다 파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 국가가 만든 물건을 사들이는 거죠. 이렇게 무역한다 이거지. 네. 어떻습니까? 자, 절대 우위론과 비교를 해보면 예,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A국이 전부 절대 우위에 있었지만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비교 우위론이 이때는 적합하다. 비교 우위론은 이제 기회비용이 작은 물건을 생산해내는 것인데 네, 비록 이 B국 같은 경우는 예, 절대 우위에 있어서는 밀도 절대 열 위에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비교 우위 면에서는 B국이 밀을 생산하는데 비교 우위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특화를 한다는 거예요. 교환을 한다는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요 계산하는 게 어렵긴 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생산비가 나왔을 때는 그 반대편에 있는 물건을 분모에다 갖다 집어넣는 것이고 이게 생산량으로 나왔을 때는 그 물건을 분모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것을 분자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 430페이지에 사례가 있죠. 이미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뭐 비슷한.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래요. 거기 이제 표를 430페이지에 표가 여기 있죠. 갑국과 을국이 나오고 이번에 밀과 자동차가 나오네. 밀과 자동차가 나오는데 각각 숫자가 2, 5, 1, 4 이렇게 나오는데 단위를 잘 봐야 돼요. 이건 생산량이 아니라 노동량이라는 생산비로 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산비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숫자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작은 표는 기회비용입니다. 밀 하나의 기회비용은 예, 자동차 5를 분모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을국 입장에서는 또 자동차 4죠. 4를 분모에다 집어넣어서 4분의 1이 되고 이러한 요령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기회비용이 작은 물건을 각자 특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교 우위가 있는 물건을 만들어낸 후에 무역을 한다는 이론이 바로 비교 우위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건에 비교 우위가 있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뭘까 하면 430페이지 맨 아래 비교 우위 요인이 뭘까. 그래서 나라마다 생산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토지. 어떤 나라는 토지가 많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력이 좋죠. 그러면 노동력이 좋은 노동력이 투입돼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은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조선산업이나 전자제품 또는 휴대폰 생산 이런 데 있어서 그게 수출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지. 네, 전자제품. 저기 사실 뭐 아프리카의 후진 국가 같은 데 가면 걔네들은 이제 뭐 지식의 정도가 낮고 그리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휴대폰 같은 거는 못 만들어내요. 휴대폰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아마 아프리카의 어떤 후진 국가에서는 뭐 수만 명이 매달려야 될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한두 명만 매달리면 휴대폰 하나를 뚝딱 만들어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휴대폰이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바로 노동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의 그런 후진국이 비록 기술은 후진적이지만 토지가 넓다 이거지. 자연자원이 풍부하면 자연자원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뭐 가구 같은 거 있죠. 우리 그 가구 이름 중에 유명한 거 뭐 보르네오 가구 뭐 이런 거잖아. 그럼 보르네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있지. 그럼 인도네시아는 이제 토지가 넓고 그 산림 자원이 아주 굉장히 많으니까 가구를 생산하는 데서 비교 우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구를 하나 만든다. 네, 그럼 상당한 그 기회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베어내지를 못하잖아, 우리나라는. 그냥 한 그루 한 그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구를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처럼 한 상품을 오랫동안 생산했기 때문에 효율적 생산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제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죠. 뭐 담양하면 죽새공품이다. 그리고 뭐 청자산업, 청자. 고려청자의 그 뭐 고려청자 생산지로 유명한 데가 강진 같은 데가 있죠. 그러면 예로부터 뭐 수백 년 동안 이 그 고려청자, 청자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청자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이 작을 수 있다 이거야. 저 서울이나 인천 사람들이 청자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강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청자 하나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431페이지는 요거는 쭉 읽어서 이해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시사적인 부분이죠. 그 영국의 브렉시트도 국민 투표가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바로 최근에 보호무역 경향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생산 요소, 생산품들이 막 넘나들죠 국경을. 그러면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외국의 값싼 노동자가 그 나라 영국에 이제 유럽이나 영국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든지 이 자유무역이 어떤 병폐들을 목격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보호무역을 한다 이거야.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현재 제가 이제 강의하는 시점에서는 미국의 대선이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뭐 힐러리 클린턴과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맞붙게 되는데 두 사람 모두 누가 대통령이 됐던 간에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죠. 자유무역의 반대말이 보호무역이에요. 보호무역. 그래서 자국 산업을 막 보호를 하고 그 외국 물품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라고 막는 걸 보호무역이라고 해요. 이제 보호무역보다 이제 자유무역 개념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유무역이 일단 바람직한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보호무역보다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거야. 경제학 학문적으로 보면. 그래서 자유무역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거기 두 번째 칸에 보세요. 네,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거야.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 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석유를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더 많은 시장을 제공한다. 네. 우리나라가 휴대폰의 기회비용이 적어서 휴대폰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걸 휴대폰을 만들어진 휴대폰을 갖다가 팔 시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시장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동그라미 3번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그 외국 상품과 국내 상품이 서로 경쟁하니까 서비스가 좋아지고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상품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처럼 이 국내 산업이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이겨야만 되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품질 관리에 노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혁신을 이루지 않고서는 해외 시장에서 물건이 팔릴 수가 없어. 그리고 5번에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넓어지니까 단위당 생산 비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볼펜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볼펜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죠. 볼펜 만드는 회사가 최초의 볼펜 한 개를 만들어낼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왜냐하면 이 한 개를 만들더라도 커다란 공장을 하나 지어야 되니까. 근데 두 개, 세 개, 네 개 만들기 시작해서 뭐 400개, 4000개, 4만개, 40만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면 이 그 들어가 있는 생산비를 요 40만개 생산량으로 나누게 되면 그 단위당 비용은 굉장히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까지 넓어지게 되면 단위당 생산 비용이 하락하니까 이런 볼펜 값이 값 자체가 떨어지므로 소비자들에게 유리하죠. 그리고 6번에 개발도상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눈부시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역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처음에 무슨 기술이 있었어요?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외국의 상품을 도입해서 막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거 막 뜯어보는 거야. 뜯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기술력을 발견을 하죠. 그러니까 외국의 잘 만들어진 물건을 모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요. 네, 그런 그 외국의 이러한 경제 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예, 아직 이러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잘 비교하면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자유무역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도 있겠죠. 이제 무역 자유무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 이렇게 상대 국가가 보호무역 움직임으로 나가게 되면 큰 타격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석유 외국에서 석유를 수입하다 보니까는 석유 가격이 갑자기 국제시장에서 뛰게 되면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 것처럼 해외 의존성이 심화되는 것도 자유무역의 어두운 점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좋아하느냐, 무역을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많이 하느냐, 덜하느냐는 바로 맨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무역을 했을 때에 얻는 이득하고 무역을 하게 되면 이제 국내 산업에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단점보다 클 때 무역을 하게 됩니다. 수출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수입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얻는 이득이 무역을 통해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클 때 무역을 하게 된다. 뭐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432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자유무역을 봤지. 그럼 이번엔 보호무역이에요. 왜 국가들이 서로 이제 이게 자유무역을 막고 그 자국 산업을 막 보호하려고 합니까? 첫 번째로 자국민의 실업을 방지한다. 그래서 외국의 물건, 값싼 물건들이 자꾸 수입돼서 들어오게 되면 예, 국내 물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럼 국내 물건들, 국내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됨으로써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자국민의 실업을 방지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치 산업을 보호한다고 나오죠. 유치. 그래서 유치원 할 때 그 유치 맞습니다. 유치원 할 때. 어린 산업이에요. 이제 막 새싹처럼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어린 산업들은 어린 그런 산업 분야는 경쟁력이 부족함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데 외국의 값싼 물건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유치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정책을 취하는 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외국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정도로 너무 자기들의 자국 상품을 너무 싸게 국제 시장에다 내놓게 되면 다른 나라 산업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미국이 경제, 미국이나 중국이 경제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만일 자기들이 걔네들이 만들어낸 상품을 정말 정말 싸게 내놓으면 다른 나라 경제는 다 망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각 국가는요 미국이나 중국 상품이 자기 나라에 수입될 때 뭐 높은 관세 예,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불공정 무역에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국가 안보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나오죠. 네, 쌀이나 무기 같은 경우에요. 쌀이나 무기는 국가 안보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만약에 쌀이나 무기를 외국에다가 의존하게 되면 쌀을 생산 안 하고 식량을 생산 안 하고 오로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상대방 국가에서 어느 날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큰일 나죠. 무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자국산 무기를 우리 한국의 한국식의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지금은 미국에 의존한다고 되지만 미국이 뭐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기는 어렵겠지. 미국이 만약에 뭐 미군이 철수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네, 보호무역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을 하는 보호무역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이 뭐냐면 크게 밑에 관세와 비관세로 나눠집니다. 관세와 비관세. 그러니까 관세인 거와 관세가 아닌 거로 나눈다는 건데 관세라는 건 뭐예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국경을 넘나들 때 국경을 넘는 걸 기준으로 해야죠. 그래서 물건을 물건값을 더 높이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의 개념은 A국과 B국 이게 국경이라고 한다면 만약 B국에서 TV 한 대를 생산하는데 이게 100달러였다 이거지. 네. 이제 A국에서 생산하는 TV는 네. TV는 110달러였어. 네. 예를 들면 이렇게 11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만약에 여러분이 A국에서 사는 국민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품을 좋아하겠어? 싼 상품을 좋아하겠지. 만약에 성능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럼 B국이 생산한 TV를 선호할 거예요. 100달러니까. 그런데 B국이 만약에 이렇게 이 TV가 이렇게 자유롭게 수입이 된다고 한다면 이 A국에 있는 TV 생산 업체는 망하게 돼 있단 말이야. 소비자들이 이걸 외면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관세라는 걸 딱 붙이는 거예요. 관세 20달러 딱 붙이면 요 B국의 TV가 A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이거는 뭐야 120달러짜리 TV가 되는 거죠.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120달러.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 이거 이제 싼 가격 경쟁이 있으니까 A국 산업을 보호하게 된다. 이게 이제 관세 정책입니다. 이제 더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비관세 정책이에요. 그래서 수출 보조금 정책, 수출 보조금. 저 A국 입장에서는 TV를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 단가 비용 단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수입 할당제. 아예 그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B국으로부터 들어오는 TV의 수입량 자체를 1년에 뭐 만 대, 1년에 10만 대 이하로 줄인다. 이렇게 딱 그 제한을 두는 거예요. 수입 할당제입니다. 수입 쿼터제. 정부 구매와 보건 안전 규정. 그래서 TV의 그 안전성 기준을 강화합니다. TV는 좀 그런데 저게 TV가 아니라 무슨 음식물이다 하면은 우리나라 김치가 중국에 잘 수출이 안 되죠. 그래서 중국 놈들이 한국 김치에 대한 보건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이상에도 막 수입을 제동을 거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 김치를 수출하기가 어려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보건 안전 규정이에요. 자율적으로 수출 자율 규제, 자율적으로 수출 물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통관 절차를 아주 복잡하게 한다. 아주 복잡해 가지고 그냥 차라리 내가 그 나라에 수출을 안 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아주 복잡하게 하면 수출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43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네. 이제 환율 문제가 나옵니다. 환율. 수험생들이 좀 까다롭게 여기고 있는 환율 문제예요. 환율. 자, 환율이라고 하면 환율 이것은 네, 화폐의 교환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환 비율. 여러분 화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물건 이야기를 해볼까요? 물건 얘기.
여기 TV가 하나 있고, TV가 하나 있고, 여기 이제 냉장고가 하나 있더라. 그럼 TV 한 대, 만약에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네. 냉장고 한 대, 만약에 300만 원이란다면. 만약에 TV와 냉장고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환 비율이. TV 세 개는 줘야만 냉장고 하나를 바꿀 수가 있죠. 그 교환 비율이 3대 1이 되는 거예요. 3배죠. 300%가 되는 거죠. 이게 물건들 사이에서도 교환 비율이 있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 값어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TV 한 대의 값어치는 100만 원인데 냉장고는 300만 원이 되니까 값어치가 3배니까 냉장고 한 대를 이 사람이 구하려면 자기가 TV 3개를 줘야죠. 3대를 줘야만 냉장고 하나를 바꿀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폐 같은 경우도 교환 비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각국에 A국이 갖고 있는 어떤 화폐가 있고 화폐 그 다음에 B국이 갖고 있는 어떤 화폐가 있을 때 이 값어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화폐를 교환할 때 값어치가 다르니까 만약에 이게 값어치가 1대 3이라고 한다면 A국은 이 화폐 3개를 B국에 줘야만 B국의 화폐 하나를 사드릴 수가 있는 거지. 네. 화폐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상품이에요. 네. TV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되죠. 우리가 냉장고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거를 TV 3개를 주고 냉장고 한 대를 산다. 이해가 되는데 화폐도 상품이에요. 필요합니다. A국에서 만약에 B국에다가 무슨 뭐 투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기 나라 화폐를 갖고 가가지고 B국에다 줘봐야 소용없지. 이제 A국은요 B국에 가서 무슨 투자 사업을 할 때는 B국의 화폐를 일단 사야 돼요.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만일 A국민이 B국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가서 쓸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일단 그 나라 돈을 사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미국에 여행 갈 때 공항에 있는 환전소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화, 우리나라 돈이 원화죠. 원화를 달러 돈으로 바꿔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 여행 경비로 쓸 때는 우리나라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달러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그래서 돈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화폐도 일종의 상품이란 걸 머리에 항상 집어넣고 푸시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하세요. 화폐도 하나의 상품이다 이거죠. 자, 돌아가면 이렇게 상품의 하나인 화폐를 서로 교환할 때 각 국가 갖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다르므로 이걸 교환을 할 때 비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 달러 환율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 달러 환율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원 달러 환율. 그러면 1달러당 우리 얼마의 값어치가 있느냐 이거지. 원 달러 환율 이렇게 표현하면요 분모에다가 달러를 집어넣고 분자에다가 우리 원화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 얼마가 필요하냐 이 말이지. 만약에 이게 1,000원이다 하면 1달러 환율이 오늘 1,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달러당 1,000원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오늘 1달러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달러를 하나 살 때 우리 돈으로 1,000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그랬는데 만약에 내일 가서 보니까 1달러당 이게 1,100원이 되었다. 그죠? 내일 가서 뉴스 들으니까 다시 뭐 내일은 뭐 1달러당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야. 이 말은 어때요?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야. 왜 그렇지? 어제는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날은 1,000원을 주면 1달러를 사지 못해요. 부족해. 100원을 더 얹어줘야 돼. 그러니까 한국 돈이 값어치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 돈의 값어치는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화폐도 일종의 물건이라고 상품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요. 상품이라는 것은 시장 균형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죠? 사과 많이 배웠죠. 사과의 가격은 매일같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요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고 배웠잖아요. 어떤 날은 1,000원이었다가 이것이 만약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게 1,2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배우셨지. 그래서 사과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사과 가격이 이렇게 변화하듯이 이 달러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달러라는 것도 일종의 상품이 되네요. 자. 이 달러라는 하나의 상품의 가격도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거래량이죠. 거래량. 이게 뭐라고? 수요 곡선 맞아요. 여러분이 배운 그 수요 곡선입니다. 이건 공급 곡선이고. 네. 달러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시장에서 맨날 막 움직여. 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네.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지. 달러. 그다음에 공급은 이 우리 한국 시장에 달러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냐, 들어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결정되는 이 균형 가격 있죠. 균형 가격이 바로 원달러당 얼마냐 이거지. 이게 1,000원이었던 거예요. 어제는 1달러당 1,000원이었던 것이야. 근데 이게 어떤 이유로 수요 곡선이 만약에 예, 달러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균형점이 올라가죠. 그래서 원달러당 1,100원에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어떤 경우에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 중에 그래서 외국에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뭐 여름 휴가철에 8월 첫째 주에는 외국으로 해외 여행 가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져. 그리고 외국으로 나갈 때 달러 돈이 필요하다. 외화가 필요하니까 외화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지. 그러면 시장에서 환율이 뜁니다. 네, 똑같아요. 환율이 뜁니다. 그래서 어제는 1,000원만 주면은 1달러를 구해서 갈 수 있었는데 오늘 가니까 1,100원으로 뛰었어. 그러면 네, 주머니가 그만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지? 돈을 예, 원화를 더 많이 지불해야 외국에 여행 나갈 수 있는 거죠.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곡선이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요. 이 달러에 대한 공급이 는다는 얘기는 뭘까? 왜 어떤 경우에 느냐면 외국인이 그러니까 미국인이 달러 돈을 많이 갖고 와서 국내에다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할 때 걔네들은요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할 때 달러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없어. 여기서는 한국 돈이 필요해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한국 돈으로 바꿔야 돼요 얘네들이. 그럼 자기네 나라 돈인 달러를 우리나라에다가 팔아야 돼. 그럼 국내에는 달러의 양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지. 바로 이게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늘어나면 이때는요 오히려 균형점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1달러당 900원에 거래가 됩니다. 네. 우리 사과의 공급 곡선하고 똑같아요. 이 시장에 만약에 사과의 양이 늘어나면 사과 가격이 떨어진다고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에 몰려서 달러가 많이 우리나라의 국내에 축적이 되면 이제 달러가 그만큼 흔해지는 거니까 공급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만큼 달러의 가격이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1달러당 900원으로 하락합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환율이었어요. 여기서 개념 정리를 좀 하시면 이렇게 1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뛰는 현상을 우리가 표현할 때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환율 상승. 요건 이제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율 그러면 요거 1,000원이냐 1,100원이냐예요. 그러니까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갔다 해서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환율은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는 어떻다? 원화의 가치.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지. 떨어지는 거야 오히려. 그렇죠? 1달러가 하나의 상품이야. 요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1,000원만 주면 구매했지만 1,100원을 줘야 구매가 가능하니까 이제는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 거지요. 반대로 생각하면 달러화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달러화는.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달러화는. 왜냐하면 귀한 몸이 되어버렸어. 예전에 우리가 1,000원만 주면 하나 살 수 있는데 1,000원 주니까 안 판대 달러를. 1,100원 가져와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귀한 목숨이 됐다. 귀한 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달러화 가치는 상승하는 거예요. 항상 반대죠. 원화 달러가. 네. 공식처럼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 그러면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반대로 그 외화의 가치는 상승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참고인데, 참고로 그 435페이지 아래쪽에만 환율 제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크게 뭐 의미는 없지만 한번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과거에는 이제 고정 환율 제도가 있더라. 고정 환율. 조금 전에 우리는 배우기를 환율이라는 것은 맨날 변동한다고 했죠. 이제 과거에는 아예 그냥 환율을 1달러당 원화의 환율을 그냥 정부가 아예 고정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게 고정 환율 제도입니다. 정부가 마치 시장 가격을 정하듯이 정부 규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율이 막 변동됐을 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에다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문제점을 개선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놓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변동환율 제도를 어느 나라든지 취하고 있다. 변동환율. 환율은 매일같이 외화에 대한 공급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환율이 막 변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변동환율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맨 아랫줄에 보시면 조정이 가능한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관리가 가능한 변동환율 제도를 취하거나 그리고 목표환율 제도로 해가지고 범위를 정합니다. 환율이 변동될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해서 그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도록 이렇게 상하 범위를 결정하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다소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436페이지 보세요. 환율의 결정. 지금 설명드렸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 환율의 결정은 뭔가 하니,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변동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 거기 보시면 외환의 수요, 외환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환에 대한, 여기서는 달러죠. 이게 이제 미국의 엔화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엔화. 아, 저 미국에다 일본의 엔화, 일본 이제 엔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엔화에 대한 엔화에 대한 우리나라 돈의 환율, 이것도 역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쨌거나 자 다시요 책으로 보시면 외환의 수요 요인, 그럼 여기 수요 곡선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면, 외환은 달러가 왜 필요하냐, 수입할 때 네. 미국 상품을 수입할 때 우리 돈으로 가서 주면은 안 팔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져오라고 그러지, 걔네들은 달러가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달러를 사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수입. 해외 투자,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할 때 달러 돈으로 바꾼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국민의 해외 여행, 네. 그리고 외국으로 송금할 때도 달러 돈으로 보내야 돼요. 자식을 미국에 유학 보낸 부모는 우리나라 돈을 그 자식에게 보내면 되겠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우리나라 돈 가서 쓸 수가 없거든, 자식이. 그러니까는 달러로 바꿔서 송금을 해야 됩니다. 무상 원조를 제공할 때도 그 나라가 필요한, 미국을 만약에, 미국은 뭐 원조하기가 좀 어렵지만 아프리카를 원조할 때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줘봐야 필요 없어요. 달러를 줘야 걔네들이 달러를 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있으니까. 차관이 뭐죠? 차관? 네. 차관 빌려주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게 차관입니다. 차관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제공한다고 나왔어. 제공, 다른 나라에 빌려줬대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막 빌려주는 나라가 됐죠. 부자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외국에서 돈을 꼬다가 나라를 일으키는데, 지금은 차관을 제공할 수 있죠. 그때는 달러로 제공하는 거예요. 외채를 상환한다는 말은 외국으로부터 이제 빌렸던 돈을 갚을 때도 그 나라 돈으로 갚아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주면 됩니까?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지. 그래서 외화의 수요, 반대로 이제 반대가 외화의 공급입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자제품 회사가 물건을 미국에다 갖다 팔았어. 그러면 그 나라로부터 달러를 벌어들인 거잖아. 달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달러가 축적이 되죠. 그래서 공급 요인입니다. 수입은 수요 요인이고 수출은 달러에 대한 공급 요인이 돼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할 때는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는 자기 나라 달러를 갖고 들어와야 되니까 달러가 늘어나죠,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에, 한국에 여행을 할 때는 또 자기 나라 돈, 네. 그래서 달러를 지불해야만 우리나라 돈을 준단 말이야. 걔네가 달러를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우리 원화를 바꿔서 주면 그들이 원화를 갖고 우리 국내에 돌아다니면서,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차관을 도입한다, 거꾸로.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돈을 달러를 빌려 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을 일단 우하향합니다. 수요 법칙에 따라서 우하향하는데 네. 우하향하죠? 우하향. 그다음에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균형 환율의 결정. 그래서 여러분 배웠던 수요 공급의 원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게 만일 어느 날 이게 그 환율이 높게 형성이 됐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초과 공급 현상이 일어나죠. 달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을 때, 많이 공급됐을 때는 이제 환율이 높다 이거죠. 그럼 점점 그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균형점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이제 환율이 결정되는 원리예요. 균형 환율 결정 원리입니다. 중요한 건 밑에 430페이지 안에 환율 변동의 요인 해가지고 환율 변동 요인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가지 경우가 이것이 네,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증가하며 수요가 어떤 경우에 감소하는지 그리고 공급 곡선도 어떤 이쪽으로 왼쪽으로 하면 감소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이 감소와 증가,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감소와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막 암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맨 왼쪽 칸 보세요. 436페이지 맨 아래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건 수입이 증가할 때, 해외여행 증가할 때, 해외 투자가 증가한다. 네, 차관을 상환할 때, 로열티를 지급할 때. 그러니까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달러 외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입이 감소한다. 그렇죠? 수입은 수입할 때 달러가 필요했는데 수입이 감소하니까 그만큼 수요가 감소하죠. 해외 여행이 감소하고 해외 투자가 감소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외환이 어떤 때 공급이 증가합니까? 수출이 늘어나면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 여행할 때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할 때 차관을 도입했을 때 반대로 외환에 대한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는 이제 수출이 감소하면 그만큼 달러를 못 벌어들이니까 감소하죠. 공급이 외국인이 국내 여행을 이제 덜 오게 되면 차관 도입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공급 곡선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수요 곡선이 움직이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환율이 상승하는 거고 그렇죠. 맨 아래 칸 그래서 결과 환율 상승 나오죠. 이번에 이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네, 수요에서 왼쪽으로 환율은 하락하는 겁니다.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느니까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이제 하락하는 것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그 다음에 외환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달러에 대한 값어치는 높아지 달러의 값어치는 높아지만 원화에 대한 값어치가 낮으니까 환율은 상승하고. 자, 이렇게 해서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환율 변동에 영향하죠.